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2023년, 네, 아침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한 형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 대격전장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한데 모으고자 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자신의 끝없는 이기심으로 인류를 그릇인도하여 갈라놓으려 합니다. 사단은 탕파주의, 종족주의, 인종차별 등의 제약으로 온 세상에서 뿌리 깊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1939년 1월 30일 오늘 독일 의회 연설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유럽 안팎에 있는 유대인 국제 금융가들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 대전으로 끌어들인다면 그 결과로 세상이 공산화되어 유대인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유대인의 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는 반유대적인 자신의 연설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실현시켰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참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장벽을 극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메시아 시대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고 나서 심우원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만민,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유대인이나, 네. 잠깐만요. 예. 빠졌을까봐.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이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갈라디아 3장 28절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이끌어 영적인 한 형제가 되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상대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원수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석수장이가 되어 인종적 사회적 균열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담긴 변화시키는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한 형제가 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나간 하루에 이지만 다시 그 하루를 또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 형제가 됨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두려우신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대신하여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와 또 지도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우리 자신도 먼저 살았다는 의미에 이끄는 선생이 될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아침
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이 주신 고가신 주기도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심 30일, 예. 1월을 그리 보내고 2월을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